본격적인 임원 인사철을 앞두고 재계에서는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. 직장인의 별이라는 임원 자리, 되기도 힘들지만 버티는 건 더 힘들다는데요. 일부 임원들은 주 6일 출근이 기본입니다. 권갑구 기자입니다. 사원으로 입사해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해 승진을 거듭하면 도달할 수 있는 직장인의 별, 임원.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청소라는 타이틀이 붙게 된 거라서 좀 멍한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하지만 경영 악화에 임원 자리가 줄어들면서 임원 승진이 하늘의 별 따기가 되는 모습입니다. SK그룹이 일부 계열사 임원을 20% 줄인 데 이어 유통기업들도 임원 감축을 검토 중입니다. 재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기업이 비상경영 상태라 예년과 같은 임원 승진 파티는 없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. 임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업무 강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. 최근 SK이노베이션은 매주 토요일 임원 대상으로 커넥팅 데이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. 지난 4월 삼성그룹 계열사가 시행한 임원진 주 6일제가 다른 기업으로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. 일부 임원들은 씁쓸함을 토로합니다. 한 대기업 임원은 보상과 혜택은 계속 줄어들고 임원만 압박하는 게 과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. 또 다른 대기업 임원은 주 6일제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습니다. 직장인들도 아쉽기는 마찬가지입니다. 회사를 위해서 되게 헌신하고 되게 열심히 했던 분들이 그런 기회가 많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실 것 같고 급여와 복지는 줄고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다는 압박은 커지면서 임원들의 위상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.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.